올해 27회 201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 역시 예년과 다름없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한 심사의 등목으로 꼽았습니다. 대부분 수준 이상의 내용을 갖춘 24개 분야의 본선작들은 상대적으로 기획 단계의 아이디어가 우수하고 매체별 특성을 잘 살린 창의적인 디자인들이 또 보였습니다. 인쇄 매체 부분은 독창성, 고유성, 시의성, 연관성, 인쇄 등의 우수성을 중점으로 심사를 하였고 인터넷과 영상 기타 부분은 창의성, 연관성, 가독성, 양방향성,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논리성, 현실성,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조화롭게 갖춘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나름대로 흥미로운 기획이나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상대적으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한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듯 올해는 블로그 및 카페, 광고 및 공익 캠페인, SNS 부분의 응모작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방송 부분의 출품작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의 지속적인 발전과 영상 시대의 도래를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93명의 예심, 본심 심사위원과 12명의 해외 심사위원, 그리고 15명의 전국 대학생 평가단 심사를 포함하여 무려 120명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게 다양성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창조는 어렵고 모방은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근본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창조하는 것에 의해서만 행복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를 창조라고 합니다. 금년 한 해 좋은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 기관, 단체 그리고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수상의 기회를 가지신 여러 회사와 기관 단체들에게도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